안녕하세요. 푸그너즈입니다. 이번에는 또 로드나인 운영이, 아, 이번에 참. 왜 항상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터지면 수습을 그냥 다 퍼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뭐, 많은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오늘 8월 2일, 17시 43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번에 한 그저께부터인가요? 이게 이슈가 좀 됐었죠. DC에서 보니까 막 박스 11개나 받았다.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오류로 이제 접속을 못했던 사람들한테 그에 대한 이제 사과의 표시로, 보상을 좀 줬던 건데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일단은, 그 네트워크 오류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도 그냥 문의를 넣었더니 보상을 주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보상 자체가 너무 과하게 들어온 사람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느낌을 좀 많이 줬었죠. 이렇게 뭐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공지 나왔던 거는 뭐 회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회수를 하는 과정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수하기 어려운 아이템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대로 보시죠. 자, 요거입니다. 요거. 자, 지급됐던 내용들이 요렇게 있었어요. 골드 강화석, 던전 시간 충전권, 호문 관련, 시간의 조각, 장비 관련 이렇게 있는데 정말 빵빵한 보상이었어요. 희귀 무기 상자 11개, 희귀 방어구 상자 5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의 조각도 그렇고 호문 배양 상자도 220개나 주고 그리고 요거 던전 요거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던전이 몹도 이제 약한 데다가 경험치도 많이 주고 재화도 많이 주고 레벨업 하는 데는 정말 꿀 같은 그런 충전권이죠. 요거 하나에 뭐 300다이아 생각하면은 꽤큰 돈인 거예요. 요거 생각해보세요. 그 외에도 뭐 요런 거 장비도 하나에 뭐 기본가 50원만 해도 얼마야 이게. 요것만 해도 한 5만 다이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엄청나게 큰 보상을 줬습니다. 1100만 골드까지 주고 이랬는데 일단 요거를 이제 나눴어요.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해수 가능한 영역은 추적 해서 해가지고 이거 가져오겠다. 네, 이건 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밸런스상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영역. 확실히 큰 문제죠. 이게 많은 재화와 경험치와 이런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오지급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류가 안 걸렸음에도 걸렸다고 뻥치고 문의해가지고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재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요거 호문 시간의 조각 장비 관련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써버리고 다 휘발되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 아마 요건 또 거래소도 이제 쓸수 있는 거고 요것도 어찌 보면 이제 완벽한 해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요것도 기속이 아닌가 봐요. 호문 배양 상자를 하면 이제 세포가 나오는데 그 세포들이 기속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로 뭐이 사람은 또뭐 시간의 조각을 쓰면은 또 이것도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크네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건 이거 호문 배양 상자 220개. 이것도 한양만 해서는 이거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거에다가 뭐 시간의 조각은 요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점검 보상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큰 거긴 한데 또 크게 느껴지진 않아 사실. 거기다가 뭐 희귀 무기 상자라든지 이런 거 이제 또 한번 또 러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고 신속히 진행할 건데 다시금 안내해주겠다. 철저한 조사와 올바른 후속 조치를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게 그때 문제가 터졌는데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공지를 올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좀 빠르게 대응해주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아뭐 보상을 해주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게 지금 서비스한 지한 3주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엔 좀 커서 그렇지 문제가 커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소소하게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터졌었기 때문에 아, 좀더 꼼꼼히 이런 걸 다뤄줬으면은 좋겠다. 이게 뭐다 나눠주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라서